안녕 여러분. 저는 이렇게 대충 준비를 하고 조식을 먹으러 갈 건데요. OOTD. 어제와는 사뭇 다른 완전히. 또 비가 안 오네요. 근데 지금 제가 없는 서울은 비가 온다고 해요. 엄청난 착각이겠지? 저는 평생 하고 살았어요. 이 착각. 오고 있다, 오고 있다. 사람이 많아서 대기가 길어서 못 먹었어요. 그래서 그냥 한 11시쯤에 카페들이 문을 열더라고요. 브런치 카페나 가려고 합니다. 체크아웃을 하고 아침을 먹으러 갈 거예요. 여기 포인트는 저 DJ 부스인 것 같습니다. 먹어봐. 수벅에서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슈크림 라떼거든? 진짜 슈크림을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할 맛. 완전 맛있어요. 괜찮아요. 잘 나왔는데요? 푸딩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짜잔, 짠당. 맛있어? 좋은 맛이야? 자주 오는 카페인데요. 수미는 오늘 아 죄송합니다. 가 볼게요. 너무 맛있네. 이제 집에 갑니다.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.
여러분 안녕. 부산 여행 끝. 안녕. 여러분 집에 왔더니 택배가 많이 와 있어가지고 한번 볼게요. 이거는 스카프터에서 보내주셨는데요. 카시나랑 콜라보했다고 해요. I love 떡볶이. 와우, 이거는 베스트 아티스트. 예, 베스트 아티스트가 되고 싶거든요. 이렇게 입는 탱크탑인 줄 알았는데 팔토시입니다. 베스트 드라이버인데 이건? 이건 베스트 아티스트야. 오, 예, 이렇게 가방 패키지. 이렇게 검은 색깔, 라임, 분홍, 하양, 파랑. 그래서 이제 좀 씻고, 이제 화장 지우고, 방 정리 좀 하고. 여러분, 이번 부산 여행 브이로그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